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빨리 푸는 방법은 비포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올 때는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과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비하고 디둘 중에 하나인데, 비하고 디의 차이점은 비는 BPP 구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고, 디는 헤드 PP가 되는 거니까 능동태. 근데 여기서는 consider라는 동사 뒤에 ing 형태가 능동태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D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예, 빨리 푸는 요령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회사가 이름이 짓기 전에 가장 지명이 되기 전에 이때 네임은 지명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지명되기 전에 가장 좋은 소규모 회사 가운데 하나로 지명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그 회사는 고려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장, consider ing,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여기에서 운영을, 그리고 nationwide는 전국적으로라는 부사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확장하는 것을, 운영을 전국적으로.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will 다음에는 원형 동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C는 탈락이고요. A, B, D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서가 되는 게 다음 달부터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써주지를 않습니다. 네, 일단 부터라는 starting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은요. 완료 시제는 일단은 배제를 시켜주세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것은 완료시제가 아닌 BPP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티켓인데 테니스 경기에 티켓 판매, 싱가포르에 있는 테니스 경기에 티켓이 판매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그래서 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완료시제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will have PP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뒤에 기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라는 것은 기간 개념보다는 시점 개념이 되겠죠. 출발 시점 개념이기 때문에 have PP 형태는 일단은 답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입니다. 1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동사 형태가 없으니까요. 단서가 되는 것은 뒤에 기간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뒤에 employed by 다음에 행위자가, 앞에가 행위자가 아니라 by 다음에 뒤에 company가 행위자가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 구조고 완료 시제까지 가야 되니까 B하고 C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동태인 경우에는 PP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 씨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난 그 25년 동안, 예, 그래서 커패서티라는 단어도 썼네요. 예, 뭐 커패서티가 뭐 다른 능력 혹은 뭐 분야, 예, 이런 의미로 해석을 또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